쉣! 나는 좀 비추해주고 싶어. 사지마. 이걸로 가라 그냥. 가라! 포켓몬! 피터 사이즈.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애매한 아이템들 형이 딱 정해줄게. 딱 좀 핏 여름 특집입니다. 날씨가 막 갑자기 무척 더워져가지고 이제는 막 사지가 떨려버리고 가랑이에 막 땀이 나고 겨드랑이에 막 격하인 러스케리다는 겨더파크 개장하는 날씨가 되어버렸어요. 같이 한번 보면서 형이 한번 딱 정해줘 볼게. 으띵! CTV로 해보고 싶은데 177-63kg가 입어. 내가 사이즈도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 어깨 좀 좁음. 람퍼지 스토어를 이렇게 올려줬네요. 요거 CTV 맛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 보니까. 너가 지금 18살이잖아. 람퍼지 스토어 너한테 완전 딱이다. 귀 뚫는 거 아픈가요? 느낌이 안 나. 나 지금 최근에 귀 뚫어가지고 여기 살짝 멍들어 있거든? 근데 이거 너무 안 아파서 깜짝 놀랐어. 서지컬 스틱 하나 해가지고 해주면 느낌이 있지. 처음에는 이제 피어싱 요거 이제 한 달 동안 차고 있어야 돼. 귀가 이제 제대로 안정적으로 뚫려버려야 되니까. 아직 사이즈 고민 중이긴 한데 뜨는 라이징 스타 2000이 어떨까요? 더운 여름 시원하게 네이빙. 이거는 무조건 이제 15만원대면은 이거는 가야지. 고민하지 말고 가세요. 여름에 포인트 줄 수 있는 아사살 하나 구매하고 싶은데 이거 어때? 이거는 난 좀 비추. 디자인 쪽으로 막 뭐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프라다 삼각 로고.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로고로 싹 해가지고 로고 플레이를 한다? 야매돼요. 여름에 스트릿하게 스시 반팔 하나 입고 싶은데 포인트로 세 가지 생각 중인데 살만할까? 이거는 하나쯤 있어도 나쁘지는 않지만 맥시멈 10만원에 구매 할 수 있을 때 사는 거 추천. 그 이상 올라가면 좀 그래요. 스트시 A4. A4 요것도 A4를 16만원 주고 사기에는 살짝은 좀. 너 스타일 한번 볼까? 야 이런 룩 되게 잘 어울리는데 저 A4 은근히 좀 영하고 스트릿해가지고 난 이런 스타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댄디한 깔끔한 스타일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A4 살짝 접어둡시다. 차라리 살 거면은 아까 전에 아울에 가실 스트시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형 여름에 스트시 하나 사서 입을 건데 내가 키가 좀 작고 다리가 긴 편이라 몸 뚱이가 작아서 기장이 너무 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 스타일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딱 정해줘. 이거 기장 굉장히 깁니다. 너의 스타일 한번 보자. 야, 잘 입을 것 같은데. 야 저거 사면 잘 어울리겠다. 근데 기장 수선 조금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기장이 많이 길기 때문에. 행님 범고래 당첨된 거 팔고 이것저것 당근에서 여윳돈이 생겼는데 992-990V3 2002 중 하나로 갈까 하는데 어떤 것이 좋을까요? 끌리는 건 사실 992가 끌리는데 너무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992 그만 멈추라고 형이 얘기를. 42만원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45만원요? 쉣! 못나게 야매대요. 2002로 가 무조건. 의태형 고프코 좋아하는 학생인데 여름에 블랙 차코 같은 어두운 상하이에 그린으로 포인트 주려고 이 신발 살까 고민 중인데 코디가 잘 어울릴까? 어두운 상하이에 그린으로 포인트를 준다? 차라리 그레이 셋업에 그린으로 포인트 주는 게 조금 더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두운 상하이보다는 아니면 연청에다 매치를 한다던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유행을 조금 탈 것 같아. 이 신발은 조금 세다. 세기는 그 화이트 그린 있잖아. 젤 1090 이 신발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화이트가 주조색이라서야. 이거는 그린이 너무 빡세게 들어가가지고 조금 살짝 빡셀 것 같아. 이거 확실히 이유 돈이 없어서. 993 993보다는 2002가 낫지 않을까. 993이 혀가 엄청 길어가지고 와이드 팬츠 입을 거면 상관이 없겠는데 조거 팬츠 입기에는 살짝 좀 야매대일 수가 있거든. 2002로 가라. 매장 가서 아이보리는 직접 입어봤는데 이쁘더라고. 근데 좀 비싸서 더워서 입을 수 있겠지. 아무것도 안 입어도 안 비치더라고. 아무것도 안 입어도 안 비친다고. 그냥 꼭지가 안녕하세요 할 것 같은데 이거? 취향에 맞는다면은 구매하면 좋을 것 같다. 나는 이런 제품들은 좀 힘들어. 형님 이제 더워서 사무실에 시원한 신발 하나 신고 다니려고 하는데 민원인들도 있어서 슬리퍼는 좀 그렇고 시원하면서 댄디하시 이 신발은 어떻습니까? 사무실에서 신는다고 하더라도 깐지 챙겨야지. 이거는 경로당 갔을 때 할머니들이 신을 법한 그런 신발 디자인인데 살짝 좀 야매다. 형이 이제 대체제를 추천해주고 싶은데 살로몬 정도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내가 신고 있는 것도 나도 실내에서 많이 신는 신발이 이거거든? 그냥 편하게 뮬형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요거 편하게 신고 다닙니다. 이 신발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형 난 평소에 그냥 깔끔하게 입는 거 좋아하는데 너무 금번금번으로 입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무난해서 벗어나고 싶어. 슬슬 포인트 낼 만한 아이템 찾고 있는데 이거 괜찮을까? 젤 1099 화이트 그린. 그렇지 이 신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리셀가가 지금 너무 올라 버렸거든. 이거는 이게 내가 사실 아식스 측에다가 물어보니까 국내 발매 소식은 아직 없다고 하더라고. 미정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구매를 한다면은 꽤 괜찮게 신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이 가격 주고는 절대 구매를 못하겠어. 젤 1090을 30만원대에 주고 구매를 한다고? 원하는
궁금한다면 가세요. 하지만 좀 말리고 싶네요. 형님이 여름에 반지갑 들고 다니기 너무 불편해서 카드 지갑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이거 가져오라 해도 될까요? 보태가면 했다 이거 그냥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좀 짐이 많아가지고 이것보다는 똑딱이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요 제품으로 구매를 했는데 정말 간편하게 들고 다닐 거면 카드 지갑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 그린 컬러 좋습니다. 아 요거는 이 그린 컬러의 유행이 간다고 하더라도 지갑이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괜찮다. 요런데 이제 소비를 하는 거야. 좋아? 여름에도 바시티 찍먹 어때? 여름이어도 가끔 어두운 색 입는 거 괜찮잖아. 어반스토프 제품 36,000원. 야 나는 이거는 안 산다. 어반스토프 제품 괜찮은 것들 꽤 있거든. 가성비로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면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좀 이제 혼은 아닌 것 같아. 형 코모리 블리치 팬츠인데 어때? 고민되는 가격 구매 대행이면 50초반이고 비거에서 구매하면 66일에 사진 색감보다 실착 색감 보면 으뜨는데 진짜 으뜰 것 같긴 하다. 색감 자체가 이 코모리가 색감이 정말 잘 뽑잖아. 이런 거는 나는 무조건 구매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여름에 힌트에다 매치했을 때 너의 모습을 상상해봐. 요거는 간지 으뜨는 거거든. 그리고 하나쯤 비싼 거 구매해도 난 좋다고 봐. 요거 가자. 땀이 좀 많은 편이지만 여름에도 셔츠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보털이 셔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털이 셔츠는 뭐 정답이지 새끼야. 너가 10대 20대 초반만 아니라면 바로 가라. 요거는 이제 비즈니스 캐주얼을 멋스럽게 표현하는 브랜드라고 봅니다. 여기다 이제 이거 회사 가는 거야. 아 좋아. 밀리터리한 반바지는 사고 싶은데 이거 괜찮으니까 186-77이야 사이즈 추천해줘. 같이 입을 상의도. 이거 반바지 사도 될 것 같아. 비슬로우가 꽤 가성비로 잘 만들거든. 요 정도. 이거 버뮤다 팬츠 기장감인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살짝 속살을 노출시키면 섹시한 남자가 되고 싶은데 시스루 펀칭 상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보자. 아 근데 너가 좀 남자다운 이미지가 있거든. 여기에 그 펀칭 니트 저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나는 좀 비추해주고 싶어. 비추. 그냥 이대로 이런 스타일이 담백한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다리가 두꺼워서 반바지 사도 괜찮을지 고민이야. 요거 반바지 입을 때 다리 두꺼운 사람들은 양말 올리는 기장 잘 조절해가지고 매치하면은 다리 두꺼워 보이는 거 최소화 시킬 수 있거든. 그거 너가 거울 앞에서 양말 길이 조절해가면서 실험을 해봐야 돼. 이게 39,000원이라고 나오는데 39,000원이면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디자인이면. 뉴런은 사고 싶은데 이 가격이면 다른 것도 여러 개 살 수 있는 가격이고 샀다가 트렌드 지나면 못 신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예뻐서 고민됩니다. 그리고 색상도 버건디랑 고민됩니다. 다른 신발 여러 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사지 내가 있어서 하는 소리야. 멋쟁이들이 브라운 데님 많이 입고 다니는데 여름에 시즌 오프로 결제가 기준으로 10까지 내려간다면 살만할까요? 세터 10만원까지 내려가면 이거는 가자. 세터도 느낌이 있잖아요. 바지 잘 만든다 여기. 포인트로 쓸 신발 사고 싶은데 바스락 캐치보 좀 뭐가 나을까요? 그냥 가격적으로 너가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거 구매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너의 스타일 한번 봐볼게. OAM 간지오라잇. 아이 새끼 이거 뭐 데일리 룩으로 올려줘야 얘기할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캐치볼 신발 있으니까 반스 한번 구매해서 신어봐 이거. 형 여름에 셀베지였던 비슬로우 그리고 오리지널 쓰라 스탠다드 원차인지 모르겠어. 오리지널이 디자인이 조금 더 빡셉니다. 나는 스탠다드 이거 셀베지로 원턱으로 하나 잡힌 거 가는 거 추천해줄게. 가성비로 좋아요. 형 지금까지 여름에 항상 무신사한 보세 반팔티만 입었는데 이제 취직도 하고 돈도 벌어서 좀 비싼 여름옷 사려고 하는데 이거 어때? 나는 이 카라티보다 그냥 롱슬리브 하나 사는 거 추천할게. 롱슬리브. 스근하게 반바지에 컴피쿠시 신고 양말 올려 신으면 양 할 것 같나요? 느낌 있지. 요거 그냥 가세요. 옛날 이제 참지 못하고 20만원에 구매한 새끼들인데 이거 이제 10만원에 편안하게 구매를 하시면 되는 그런 신발입니다. 요거 바로 가세요. 형 여름에 귀여운 맛으로 반팔에 니트 조끼 레이어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기? 나는 불호야. 너무 애 같을 것 같아. 유치원생 느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요거는 비추 드리겠습니다. 형님 셔츠 하나 사고 싶은데 키 작고 던지 있어서 고민되는데 어떻게 나을까요?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테디 에브리웨어 제품이군요. 그냥 이거 구매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블랭크룸이나 노드 아카이브나 아트 FX도 셔츠 예쁘게 나오더라고. 그런 부류에서 한번 골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 10만원 안쪽 아니면 11만원 요 정도 가격대 선에서. 토마스 모어 화이트 셔츠 이것도 추천. 이게 가격 대비 제일 괜찮네. 56,000원 이걸로 가라. 그냥 잔말아 말고 이걸로 가 새끼야. 작년에 유행했던 펀치 디테일과 컬러인데 예뻐서 고민 중이야. 그리고 나랑 잘 어울리지 못해서 딱정픽 부탁해. 아워스커프? 야 이 친구 이거 잘 어울리겠다. 깔끔하게 입으면은 꽤나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까라! 형님 여름에 연체 인자성 노리고 있습니다. 가볍게 롤업도 하려고 셀비지 제품으로 찾고 있는데 이 정도 포지션은 어떨까요? 오리지널 가먼츠! 프리즘웍스 제품입니다. 이거는 좀 비추할게요. 프리즘웍스 옷 괜찮은데 이거는 올드한 면이 조금 있는 것 같다. 캐주얼하게 매치하려면 조금 더 톤이 업된 걸로 구매하는 거 추천할게. 구매는 하고 싶은데 요즘 신발을 많이 사서 걱정이다. 이거 활용도 꽤 괜찮은데? 힙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구매하는 거 추천. 스펙 17살 155 48kg에 50kg 근육무게라 많은 편이고 비율 좋은 편이야. Y2K 하이틴 스트릿 힙 다. 가와사키. 몇 살이라고? 17살 가와사키 멋 안다. 반전 매력 그땐다. 이거 가세요. 예.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내 취향인데 하이를 어떻게 입어야 하나 딱 입을지 모르겠어. 그냥 연청에 막 프린팅 오지게 들어간 그런 거 입으면 될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 패턴 체크 패턴이 들어갔다기보다는 프린팅이나 아니면 자수 디테일 들어간 바지들 하나씩 구매해가지고 매치하면 좋을 것 같아. 힙한 무드도 나고. 현영이 아직
아직 미발매 모델이지만 오라리 550 맛으로 신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 대기 중인 모델인데, 야 오라리 550 제품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좀 더 많이 누렇더라고. 요 정도 색감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요거 괜찮은데? 아 이제 발매가 돼? 아 이건 나도 이제 존버를 해야겠구만. 나는 550이 두 개 있으니까 내가 존버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된다면은 구독자 선물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들스 옷을 좋아해서 깔맞춤을 하는데 이 가방 어때? 이거 뭐 괜찮은데? 무난한데? 근데 코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자칫 하면 되게 올드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아메카지 좋아하는 얘 한번 볼까? 아 이거 완전 니들스 도배를 해버렸네. 아 근데 한 브랜드에 이렇게 미쳐보는 것도 좋다 진짜. 야 저거 구매해라 가방. 가방 예쁜데? 배따 형님이 여름에 반바지랑 코디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면 늦었을까? 늦지 않았어 가라! 에이미언도르 보타니컬 그림! 내가 이거 300 사이즈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네이비로 구매한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있고 가격이 60만원대라면은 지금 구매해도 나쁘지는 않은 가격대다.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으띠! 오늘 이렇게 딱 애매한 건 바로 정해주는 딱정핏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 새끼야.